안녕하세요. 셀프 어쿠스틱의 수진입니다. 아니,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톱모션 만들기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 보고 만드신 스톱모션을 유튜브에 올라간 걸 또 봤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강단 스톱모션 만들기 2탄을 가져왔는데요. 2탄은 바로 풍선 터뜨리기 스톱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준비물은 그림을 그릴 스케치북. 나머지 준비물들도 저번 시간과 똑같아요. 또 촬영할 때 사용했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영상 안에서 저를 대신하고 있는 캐릭터를 소개할게요. 맨날 나오는 요 아이의 이름은 하리라고 합니다. 하리를 영상에서 사용하실 경우 셀프 어쿠스틱 출처를 꼭 남겨주세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밑그림을 미리 준비해왔어요.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계와 하리를 함께 그려줄 거예요. 손잡이를 잡은 손도 그려주고 바람 넣는 기계와 하리의 다리도 그려줍니다. 표정은 힘을 주고 있는 표정이 어울리겠죠? 기계와 풍선이 연결되는 선을 그려주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풍선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려줄게요. 가장 큰 풍선까지 그리면 빵 하고 터지는 모양도 그려줍니다. 밑그림을 지우고 색칠을 해줍니다. 수박 먹는 스톱모션을 그렸을 때 몇몇 분들이 여름인데 왜 긴팔을 입고 있냐고 하셨는데 제가 맨날 긴팔만 그리다 보니까 이번에 팥빙수 노래에서도 긴팔로 그리고 댓글을 보고 그때 또 알았어요. 이 그림은 여름과 관련 없는 영상이니까 괜찮겠죠? 색칠이 끝나면 가위로 잘라줍니다. 하리가 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몸통과 다리를 분리시켜 줄게요. 카메라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스케치북을 준비해줍니다. 하리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야 하니까 양쪽 다리와 풍선이 연결되는 선에만 풀칠을 해서 고정시켜줍니다. 하리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풍선이 터질 때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 가장 큰 풍선 다음엔 빵 터지는 그림을 한 장 찍어주고 바로 가장 작은 풍선을 놓고 찍어줍니다. 오늘도 무비메이커를 사용할게요. 핸드폰에서 가져온 사진을 무비메이커로 옮겨주고 편집의 재생 시간을 0.1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원하는 노래를 가지고 오면 초간단 스톱모션 만들기 1탄으로 풍선 터뜨리기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다면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예쁘게 만드셔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